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속초는 바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술이 무섭습니다. 속초 술 마시기 좋은 숨은 맛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갱순의 맛집입니다. 속초엔 두 거대한 물회 식당이 있습니다. 공포 머구리집과 청초소 물회. 공포 머구리집 같은 경우엔 한때 특정 내비 사용자 중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군산의 이성당에 이어 두 번째 맛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속초를 대표하는 식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가게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직 안 가보셨으면 경험삼아 한번 가보시고 복잡함, 기다림 등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곳 갱순회를 추천해드립니다. 생선과 해산물 모두 국내산만을 사용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물의 육수가 적당히 달콤하면서 매콤한 맛이 입에 쩍쩍 붙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물에 소주 한잔 마시면 앉아있는 그 공간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보민의 국수입니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참 애정이 가는 곳인데 가격도 착하고 김치와 고춧가루 그리고 육수용 멸치를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손맛이 아주 좋으셔서 매콤달콤한 비빔국수도 좋고 해장으로 잔치국수도 아주 근사합니다. 두 분이 방문하시면 비빔 하나 잔치 하나 주문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술 마신 다음날 좋은 잔치국수는 통영 멸치, 디포리, 무, 양파, 새우, 표고버섯을 넣고 1시간 끓여낸 육수를 사용해서 속풀이로 아주 제격입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에서 30초 거리로 버스 이용시 도착했을 때 아니면 떠날 때 한 그릇 훌훌 먹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운 보리밥입니다. 여기는 소주보다는 막걸리나 동동주가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자연의 맛이 깊은 강원도 나물과 고등어구이, 계란말이가 나옵니다. 9,000원 정식에는 된장찌개가, 10,000원 정식에는 청국장이 제공됩니다. 나물은 리필이 가능하니 넉넉하게 넣고 밥 쓱쓱 비벼서 먹으면 아주 근사한 한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제육볶음 하나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면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속초여행 갔을 때 들러보면 좋은 곳입니다. 네 번째는 동해안 붉은 대게입니다. 속초까지 왔으니 홍게는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속초에서 대게나 킹크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죄다 관광지 식당 뿐입니다. 홍게찜은 조금 식상한데 여기는 홍게 간장게장을 판매합니다. 당연히 게의 왕인 꽃게 간장게장에는 못 미치는 맛이지만 뭔가 개운하면서 시원하고 적당한 짭조름함과 감칠맛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주와 궁합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맛이고 또 가야지라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먹는 내내 술안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양부입니다. 속초에만 지점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양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훠궈를 아주 맛있게 먹었기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훠궈 냄비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중국 동북 지역에서 사용하는 우라 훠궈라고 합니다. 가운데 숯을 담아 끓여내는 훠궈인데 평소에 보던 것과는 달라서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안 얼얼한 홍탕, 담백한 백탕의 맛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탄불 생구이입니다. 보통 속초 여행 오시면 회나 해산물을 많이 드실 텐데 아무리 좋은 회라도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그럴 때 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연탄불이 주는 묘한 감성도 있고 조금은 특별한 안주들이 포진되어 있어 소주 마시기 좋습니다. 생갈비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는데 돼지꼬리와 똥집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분위기도 좋아서 소주 아주 잘 들어갑니다. 관광지에서 벗어난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원식당입니다. 관광지 식당이 즐비한 동명항 초입에 위치한 보석같은 식당입니다. 여기는 두루치기가 아주 좋습니다. 반찬도 하나하나 아주 정갈하고 살코기와 비계비율 좋은 돼지고기와 잘 익은 배추김치와 양념의 맛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1차 회로 하고 2차 정도로 들리면 든든하게 식사 겸 안주가 되어줍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속초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